좋다 이렇게 눌러지면 이 화면이 여기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방송 연결 중이라고 나와요. 이게 페이스북이에요, 여기가. 그 여기 이제 뭐 보이고 있잖아요. 방송 하기 하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제목을 하나 넣는 거죠. 뭐 우리 뭐 라마나요 선교회. 라마나요 나욧 선교회 목사님 방문 예배. 우리도 뭐 작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좀 그렇다. 방문 대담 이렇게 누르면 이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마이크 하나만 제가 선만 갖다 드리면은 이제 같이 하는 게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짧게만 해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렇게 이 모드로 놓은 거죠. 저기는 파워포인트 화이트예요. 그냥 누구나 만드신 파워포인트 화이트. 그럼 이제 그거 보실 때 발표자만 크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는 분들은 발표자만 크게 나오게 줌에서 클릭하면 이제 크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집에서 테레비에 동굴을 하나 끼는 거예요. 요새 뭐 미로 캐스트 이런 거 15,000원짜리 키고 거기 마크 하나 딱 키면 이게 글로 나가는 거예요. 테레비에 다 앉아서 요 핸드폰 요걸로 이렇게 앞에 놓고 거기 다 앉아 있어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테레비로 나오잖아요. 이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때 예수님이 이거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제가 볼때다 보셨어. 네? 이놈들. 복음 전파가 로마까지 한 달씩 배 타고 안 가도 될 날이 있다. 더 빠른 거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텔레파시 기도처 딱 하는데 그거 되기 전에는 이제 이렇게 배 타고도 가지만 2020년 되면은 니네 복음 전파의 방법은 다리미 아이스트라는 게 나와가지고 될 것이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나가면서 그냥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런 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성경에 가서 막 공부를 해보니까 부활하시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이제 40일간 오시잖아요. 땅에 다니시는데. 거기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 부활 이후에. 근데 그 중에 놀라운 거는 어딘가 뭐 걸어가는 아줌마들 걸어가는 누가 오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얘기를 하고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더라.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많아요, 거기에. 예수님이더라. 이게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듯이 옆에 와서 오셔서 간게 아니고, 그 통해서, 뭐 사람을 통해서 하든, 뭐 영적으로 하든 그렇게 오신 거구나. 과학적으로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사람들한테 공격받는 건 예수님 와서 지금 안 살아있는데 왜 부활이라고 자꾸 그럽니까? 그런 건데, 존재의 정의를 지금 퀀텀처럼 해야 되는 거지. 산다, 있다, 없다의 퀀텀 정의는 정의할 수 없어요. 있는 걸 정의할 수 없다가 물리예요. 왜냐하면 불확실성 이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불확실성 이론의 그 내용은 뭐냐면 전자, 우리 몸, 전자, 원자, 퀀텀의 그걸 알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 게막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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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보니까 모든 우주는 몇 개의 그 퀀텀으로 된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위치를 알면은 속도를 모르고 속도를 알면은 위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적분학 같은 거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위치에서 적분을 하면 그 다음 상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시간, 속도를 알아야 시간을 알아야 돼. 그럼 거기 있는 게 되니까 명확히 있는 게 존재가 규명되는 거예요. 과학의 존재 규정. 지금 있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갈지는 모르면 귀신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게 퀀텀이에요. 불확실성. 그 과학,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상식의 얘기예요. 지금 창조의 비밀이 일부 밝힌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임사체험, 죽고 나면 뭐 영혼 뭐 이런 얘기들이 무수히 나오지만 과학적인 정리가 안 돼, 교과서에 안 나올 뿐이지만 모든 사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봤는데 죽어서 돌아다니는 얘기 다 하잖아요. 내가 다 봤어. 옆에서 너 간호원이 있고 이게 뭐 한두 번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임사체험 얘기도 있지만 아, 이게 귀신 얘기 같으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함부로 공식화할 수는 없다. 밝혀지지 않았으니. 그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버드가 연구하고 MIT가 다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사체. 죽음 후에 영혼의 세계는 정확히 퀀텀에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무소부재. 거리가 없는 거죠. 여기 하면 저기, 저기 하면 여기. 우리 뭐 그러잖아요. 500억 광년에 떨어진 데에 세상과 여기 세상이 순간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퀀텀에서는. 아인슈타인 빛의 속도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거를 2년 전인가 이제 중국 애들이 그 위성을 띄워놓고 퀀텀 통신을 시킨 거죠. 지금 전자파 통신은 전송 속도가 빛의 속도잖아요. 근데 퀀텀도 순간이 된 거예요. 그거. 거기다 원자를 하나 놓고 양자를 놓고 이쪽에 양자로 해서 양자 토글링이라고 해서 여기 돌림은 제로 돌아가고 돌림이 저쪽에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통신이잖아요. 이걸 입증해서 조선일보 일면에 나온 거죠. 성공했다. 퀀텀 통신. 우리 그 SK에서 하는 지 퀀텀 통신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되는 건 아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되나 다 알고 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게 마이너 일렬의 법칙 땡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지. 왜 생기느냐 그러면 야그 하나님한테 물어봐. 난잘 몰라. 왜는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우리는 된 거를 연구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사, 영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 텔레파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의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건다 믿는 거죠. 그게 있다. 그런데 믿는 걸 이렇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아닌 거가 생각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호킹 교수는 끝까지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가 보는 그분의 신은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딱 정해진 신이잖아요. 그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갈릴레이 심판을 하는데 야너 천동설에 지동설이니까 지동설인데 잘못하면 죽으니까 알겠습니다. 나오는 교황과 갈릴레이 마음 같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뭐 그걸 너무 주장할 필요 없는 거지. 뭐 불확실하다는데 과학이 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우리 머리도 모르니까 이제 저는 그런 논쟁을 피해 가요. 목사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른 우리 애들은 교회 안 가요. 이놈들은 내가 뭐 과학적 설명을 해도 오늘 이게 두번간 다음에 미국서 왔는데 가서 핸드폰 잡고 치길래 야너 예배 보는데 무슨 짓 하고 있냐 몇번 혼내겠더니 그 다음에는 난못 알아들어요. 영어도 잘안 들리고 뭐아 그렇구나 그럼 너 잠깐 나가서 그냥 혼자 묵상하고 있어. 그 다음에 몇번 하더니 제발 please 자기가 그냥 집에 있으니까 좀 거기 좀 데려가지 말아달라 이게 자식이 이길 수 없잖아. 그렇다고 걔들이 신앙심이 없는 것도 아니야. 자기 신이 다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는 신의 영역에 도망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제가 볼때 없어요. 저는 뭐이 스포츠 사건 때문에 뭐 형사 입건도 되고 가서 보면은 그 깡패들도 신앙심이 다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기도해요. 네, 놀라운 사람 하나가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좀 정의로운데 얘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남이 안 보게. 나중에 보면은 자기는 자기대로 또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면 그 피할 수 없는 게 삶과 죽음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보는 건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목사님들 앞에서 지금 감히 지금 그런데 일단 이제 여기서 그 한번 시범 방송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그 누르면 이제 방송 소리 같은 건 내가 확인을 자세히 안 했지만 이제 예,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아, 오늘은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그 어디라고 그러셨죠? 라마다의 선교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복음 전파에 우리 아이스터디를 좀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메시지가 잘 전달이 돼서 좋은 일에 저희 장비가 쓰여진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오늘이 있기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 우리 이수부 대표님이 뭐 저한테 또 부담도 느끼시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많은 저 정성이 쌓여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임이 기왕 이제 모였으니까 아, 아주 목숨 건 미팅을 하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예, 하시는데 아, 우선 그 이쪽에가 이제 프리젠테이션 스크린 이것은 이제 다림에서 한 가장 간단한 제품입니다. 이건 M스튜디오 프리젠테이션 위주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작동은 지금 이 구성을 보면은 이제 이그 가상 칠판입니다. 이게 칠판이고 여기에는 그 스크린 하나 더 해서 이게 칠판이 아니고 그냥 스크린입니다. 거기에 지금 참석하신 목사님들 지금 여기에 바로 이제 앞에 오신 거죠. 지금 오신 거는 사실 이렇게 제 방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이제 이렇게 제 자리와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환경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만약 이쪽 줌에 것만 보이면은 집에서 오셨는지 여기서 오셨는지 저수장에서 오셨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 보여 현장을 보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장면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목사님들 스크린을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하자. 또 일로 갈 때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에 목사님이 좀 크게 이렇게 크게 하면 좀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마음껏 만드시는 거죠. 배경도 오늘은 좀그 교회 분위기를 좀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어. 그럼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을 안 보여줘도 그냥 저 뒤에 그림만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나는 지금 좀 다른 느낌이 되게 뭐 이런 그림으로 바꾸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그림도 이건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그림들이 이제 아무거나 뭐 이런 사랑으로 하면은 이제 사랑의 느낌이 가고 이때 컬러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원하는 분위기로. 포토샵을 안 가도 되는 거죠. 이제 뭐 이런 걸로 했다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컬러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 배경은 스튜디오를 꼭 하지 않아도 목사님과 자료만 잘 보이면 되는데 그 느낌을 빨리 쉽게 그날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뭐 이런 거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스튜디오 분위기를 좀 했을 뿐이고 저 그림도 좀 크게 작게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집을 짓을 때벽 짓고 창문 짓고 밖에 좋은 나이가라 폭포 앞에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냥 밖에 그림, 벽 그림, 바닥 그림, 책상 그림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들을 포토샵으로 해서 이름 넣고 만들어도 좋고 우리가 주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이 그림을 넣은 거죠. 이렇게 약간 스튜디오 그림을 하는데 이 그림에서 저 그림을 이제 어디 사진 하나 찍은 걸 넣은 건데 여기 모니터가 있으니까 이 모니터에다가 이 목사님들 장면을 이렇게 맞춘 거예요. 갖다가 맞출 때 3D로 돌릴 수도 있고 약간 그 Z 방향으로 틀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워주면은 저 프레임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다 이제 합성 기술인데 이런 게한 대에서 만들기가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이 장치가 쉽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에 가니까 그 방송국에서 얘기하는 지미집 장면이죠, 이게. 지미집이라고 그래서 비싼 카메라가 이제 방송국에 막 움직이잖아요. 이거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 저희 엠스토의 특허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른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효과가 있어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살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주로 이제 목사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말씀할 동안 계속 하나 나오잖아요, 지금. 30분, 20분 그냥 한 장면 고정해.
그럼 그렇게 나가는 고정된 그 설교를 감히 누가 다른 장면 바꾸는 건 불가능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 시작을 했어요. 주님 말씀 하시는데. 거기다가 저 스위치 하는 사람이 갑자기 방송에 스위치 있잖아요. 거기서 저 성도가 지금 뭐 감동받은 장면이 있어요. 거기 딸리 하면은 그때 목사님 말씀 중요한 게 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표정에. 그냥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목사님 설교라고 치면 수만 편이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고정이에요. 그냥 무지, 무지 보링인 거예요. 거기서 요렇게만 빼줘도, 이렇게 살짝만 빼줘도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려면 주미집이 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오늘이 우리 지금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엄청난 카메라, 최고의 그 카메라맨, 거기 있는 카메라맨들은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 예술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카메라, 산발이나 이게 하나당 뭐 거의 몇천만 원짜리. 이거 하시는 분들이 탁 넥타이 메고 탁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걸 알지만 못 바꿔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목사님 걸어 다니시, 젊은 목사님 하실 때는 따라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방에서, 목사님 방에서, 지금은 이제 그 공간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디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디서 해도 저걸로 보는 스마트 시대니까.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이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미국에서 하든 차 안에서 하든 호텔에서 하든 그림만 깔아놓으면 갑자기 가상세계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신다 할때 우선 스튜디오를. 두 번째는 장면. 이게 지금 이제 이 장면에서 이거는 목사님이 조그만 여기 모니터 이런 거 하나에다가 세팅하고 이게 나가고 있는, 이쪽에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두 화면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이제 요두 개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모니터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 화면을 좀 바꿔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 뒤에 벽을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가지고, 카메라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가지고 이 스크린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제 3D 디자이너들이 있으면 좀 잘할 수 있지만은 뭐이 정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나면 우리나라 169 방송에서 한 거에 전혀 손색이 없어요. 자, 그럼 세팅이 다된 겁니다. 근데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 가면은 이렇게 커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이쪽에 이렇게 앉았다 보면은 목사님과 상대방이지. 아니면 성경 말씀이나 찬송가에 나가는지. 자,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상황이 된 거냐면, 여기에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에 앉아 하지 않습니까? 앞에 모니터 세 개가 있고, 목사님이 그린을 붙이고, 여기에 참석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이 같이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저 지금 성도님들이 지구촌 어디서든지 참석을 하는 거죠. 몇백 명이 오시는 거죠. 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HRD 포럼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발표하고, HRD 방송국이 저쪽에 있고, 성수동에 있고, 거기서 전국, 포스코 뭐 이런 데 있는 분, 한200 몇십 분들이 다 들어와서 본 거예요. 발표자도 여기, 방송하는 분이 사회자가 저기 있는 거죠. 교회도 사회자 있고 목사님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4G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4G가 지금 어느 정도로 우리가 4G 네트워크에 깔렸냐면, 아프리카까지 다 들어갔어요. 우리는 5G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4G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콩고인가, 제가 가나인가 어디랑 화상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페북에 있길래 어디냐, 어디에요? 그랬더니 아프리카래요. 나는 잠깐 화상회의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세워서 하더라, 길에서. 가나공항, 근데 회북에 있는데. 어디냐, 이거 아프리카 어디래요? 그런데 여기 HD로 탁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한 거죠. 와, 세상에, 이렇게. 또한번 했더니, 브라질의 그 이과수 폭포 앞이래요. 잠깐 보자, 복 나와요. 우리 회북에 다 있어요. 그게 나오고. 야, 세상이 중무장이 됐구나. 이 게릴라전, 땅끝까지 갈, 파급할 수 있는 4G가 됐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그게 제가 이제 작년도 말 이거 하면서, 야, 4G가 완전 중무장이 됐구나.
그리고 2월, 3월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거는 사랑의 매다. 하나님이 사탄이 돼서 교회를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교회를 더 살아나게 하고 더 활성화하고 이제 아주 공정한 경쟁이죠. 좋은 말씀하면 누구나 보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그 세상이 된게 아닌가. 교육도 그래요. 교육 지금 학교 가서 애들이 수업이 안 된대요, 지금. 나는 어제 몰랐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그냥 EBS 틀어놓고 그냥 선생님도 가만히 있고 학생들 자고 뭐 엉망이래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렵대요. 아니 다 아는 강의를 선생님이 또 하는 거야 학교 가면. 요새 고등학교 중학교 가면 벌써 공부 다 끝냈대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학원 가서 다 배웠는데 학교 왔는데 선생님이 또 얘기하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11시까지 했으니까 좀 자는데 왜 깨우면 이렇게 다 아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것도 많은데 요새 적어드니까 그냥 EBS에 있는 강의 잘하는 분들 해놨는데 왜 자기가 강의 또 하느냐. 틀어놓은데 그냥.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제가 알고 한 거라. 잘못 얘기하면 또 혼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뭐 어제 다른 이제 카이스트 어느 부총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강의는 선생님은 그 너무 일일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선생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좋은 강의 잘하는 카이스트 명 강사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신다 그래서 아 총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강의 잘하면 안 어울립니다. 카이스트 교수님들은 그냥 어눌하게 아니 그 스티브 호킹 교수가 강의 잘해서 스티브 호킹 교수니까 그분 있으면 막 수두시 모이잖아요 보려고 왜 그렇게 해서 기와 그분의 삶을 보시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그 목사님들도 앞에 가시면서 사시는 모습과 성도들하고 봉사하는 모습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보면 됐지. 성경을 많이 설명하고 이런 거 벌써 저같이 50년 다닌 사람은 이제 시작하면 대충 알아요. 어떤 말씀하실지. 근데 거기 가서 모이고 뭐 찬송가 부르고 어디서 감히 찬송가 이렇게 막 소리내 부르고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있습니까? 거기 가서.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자고 그랬을 때막 죽음과 삶의 얘기를 막 전혀 부끄럽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 가서 멀쩡한 데서 야 죽으면 우리가 구원해 주시고 이런 얘기하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교회 가면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잖아요. 고민도 얘기하고. 그게 위대한 거죠. 그리고 가서 이제 20년간 지내던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파킹 서비스도 하고 뭐 봉사활동하는 시간에 기도가 예배 시간에 기도보다 못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볼때 교회의 이제 그 미션, 뭐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서 루터가 멋져고 하고 이제 제1의 종교개혁을 저는 그 컨스탄틴 성경 66권 삼위일체 이걸로 해서 야 지금 말이 많은 놈들 좀 조용히 좀 해라 미야 너무 말이 많아 뭐 영리주의니 뭐니 많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 주교들이 컨스탄틴 밑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저기 있는데 컨스탄틴 쫙 제왕이 있고 사실은 컨스탄틴이죠. 그 주교들을 컨스탄티 볼땐 자기 밑에 앉혀놓고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유세 누구예요? 그 신학자 보고 야, 너 정리 잘해. 그래서 개를 내세워 그 개라 그러면 아시면 그분이 서서 말 많은 영리주의를 없애고 삼위일체론을 간 거죠. 삼위일체라는 게뭐 저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신이야 이놈들아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식이나 말씀으로 천당 간다는 애들은 전부 불태워. 이래서 이제 뭐 약간 좀 힘든 복음서들은 다 사장됐다. 이게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1945년도에 뭐 사회복음서 뭐그 이집트에서 나온 거죠. 거기 뭐 그런 게 나왔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교육을 리디파인, 학교를 강의 위주의 강의 그 학교는 사실은 이게 그, 200년 전에 없었어요, 그게. 200년이 전에는 성경 같이 이그
학교에 가면 성경만 배웠어요. 200년 전, 300년 전에. 제가 뭐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영국의 400년 된 학교의 총장님하고 앉아서, 아니, 저 총장의 교장님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들은 거예요. 아니, 니네 425주년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400년 전 강의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실 좀 한번 가봅시다. 그 처음 만들었던 교실 가봤어요. 영국 의사당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옆에 의자가 있고, 옆에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있고, 옆에 좌우에. 그 의미는, 그리고 지금 프로젝터 앞에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게 없었대요. 좌우에 학생들이하고 선생님 가운데 앉아요. 저기, 유럽에 가면 교회가 좀 그래요. 앞에 미사 보는데 옆에 이제 성직자들이 앉고 그 앞에 저기 성도들이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하던 교실의 내용은 뭐냐? 학생끼리 얘기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학생들이 앉아서 이쪽 하는 뭐 히브리타처럼 이렇게 하는 양쪽에 앉아서 하는 게 있고 선생님이 가운데에서 심판하는 거죠. 야, 네가 맞은 것 같아. 너 얘기해봐. 이게 사회자죠, 가운데. 그게 우리나라 서당도 그랬잖아요. 너 공부한 거너 읽어봐. 아, 너 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생님들을 전 세계 선생님들이 강사가 되게 만든 게 칠판이에요. 무대를 만들어줘가지고. 그래서 뭐, 근데 저 교육학이 아니니까 제가 뭐,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선생님의 역할은 코칭이다. 요즘 교육학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코칭을 하는 거다. 이게 목사님의 역할도 사실은 코칭이잖아요. 중요한 것만 한 번만 잠깐 20분 설교 이때 하고, 나머지 늘 코칭이잖아요. 아유, 힘을 내세요. 어려운데 좀 하시고, 사랑을 하세요. 이런 거는 코칭이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너무 강조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설교를 잘해서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된다 생각하지 하는 거는 예수님 닮지 못하다. 예수님은 활동하신 내용이 주가 돼 있지, 논리를 얘기한 거 없잖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에 그 코치의 내용을 어떻게, 복음의 내용을 보낼 것이냐.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는 봉사에 주로 합시다. 아무튼 그거 뭐 하나씩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목사님이. 자,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요번에는 가정이 좀 화목하게 갑시다. 코로나 시절에 뭘 합시다. 뭐 건강한 운동을 하면서 갑시다. 뭐 하나씩 던지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정부도 그렇잖아요. 뭐 4차 개발 계획, 뭐박 대통령 하듯이. 근데 그걸 보내는데, 이 정도 방송이 나가면 MBC, KBS, PD가 안 와도 된다라고 하는 표준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방송 장비는, 방송이 어려웠잖아요. 카메라도 좀 어려웠잖아요. 그거를 작동하는 방송 기술자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기술자가 못 오잖아요. 코로나고 뭐고. 뭐 예배 볼 때도 막 부산 붙어서 있으니까 온누리교회도 10시 반 예배 끝나면요, 갑자기 그 성전의 내용이 달라져요. 다 나가시니까. 오퍼레이터 한 10명 이상 있잖아요. 빠지면 어렵잖아요. 갑자기 우중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스마트 교회가 되면, 스마트 세상에 교회가 있는데, 그 뜻은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자료를 하면은, 이게 이제 대면 교회보다 비대면 교회가 못하지 않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면 교회에서는 이 안에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교회도 비대면으로 오시는 분들이 옆에 프로젝트 하나 더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200명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못 오시는 분들, 출장 가신 여기 나오시고. 그럼 성도님들이 거기에 저큰 스크린 하나 더 나온다고 보면, 비대면, 대면 그 성전이 하이브리드, 대면, 비대면이 같이 되는 융합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뻥 뚫어놓은 게 지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21세기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들한테 보낼 때 이렇게 보내는 거를, 만약 이게 이쪽 메인 성전 화면에 지금 프로젝트 목사님 나가죠. 거기 이렇게 나갔다고 보면. 그런데 그게 더 멋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실제로 크게도 되고 작게도 돼서 집중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면, 자동이잖아요. 하나도 안 된다면, 밖에서 봐도 그렇게 되고 내년에 봐도 그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 세상에 있는 교회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 윈도우. 스마트폰은 윈도우. 그 안에 공간이 막 보이고, 주로 이분이 보이고 저분이 보이고 하는
버추얼 세계를 보는 윈도가 스마트폰으로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스마트 처치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 처치는 위키피디아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스마트 교실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디든지 가면 스마트 처치야. 무슨 뭐 교회 컨퍼런스 이런 탁 하면은 전시회 가보세요. 전부 스마트 처치예요. 근데 스마트 처치가 위키피디아에 안 나오고 아무도 정의를 못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스마트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목사님한테 뭘 제공해야 이걸 강의 장치로 쓰느냐 그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터치해야만 이 장치가 강의 장치가 되고 그게 이그그저 성전에 있는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 강대상은 강대상 이렇게 해서 뭐 거기 십자가 그림 있는 게 아니라 그 강대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럼 스마트 강대상은 거기 장치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강의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치를 스마트 강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어디 계시든 스마트 세상이라는 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노트북만 가지고 갖다 놓으시면 이제 오늘 설치하신 날에 설치되면 거기가 스마트 강대상이 되는 거죠. 그거를 교회 와서 놓고 해도 그렇고 차를 타고 다른 데 가면서 해도 강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강대상의 조건 1. 이쁜 교회 성전이 나와야 된다. 이쁜 성전이죠. 성전이 나와야 된다. 그뭐 인테리어 잘 하잖아요, 그래도. 성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방식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 두 번째. 이 성전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스위칭이. 그 카메라가 몇 개의 장면이 돼서 여기다가 합성한 방송국이 나와야 되겠다. 방송국에서 스마트폰 나가는 거니까. 방송실에 있다. 그런데 그 장비들과 카메라를 연동해서 움직이는 PD가 있어야 되잖아요. 카메라로 목사님 크게 됐다. 일로 가면 이 자료가 커지면 자료가 커졌다. 이게 되는데 이 장면들을 세팅하는 거예요. 스튜디오에 가서 카메라 얘에는 저거 나오게 이거 나오게 세팅을 여기서 했잖아요 아까. 세팅을 하고 카메라맨이 들어간 거죠 지금. 실제 스튜디오에 카메라맨이 들어가 있고 우린 이제 카메라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작동하는 PD가 이제 야 1번 카메라 보여 2번 카메라 보여 하지 않습니까? 그 PD 역할을 목사님이 제스처에서 하는 거예요. 이 장치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가 절로가 이거 빨리 키워줘 이렇게 하는 PD 역할을 우리 장비 안에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나운서 역할을 목사님이 하니까 방송국 전체를 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스마트 강의 장치다. 스마트 교회가 됐는데 이그 의미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그 이제 자 예배를 들으려니까 교회에 오세요. 그러잖아요. 예배 왜 그러면 교회 갑니까? 교회 가면 스크린 있고 성도들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다그 설교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마치 학교 가면 교실 있고 학생 있듯이. 그러면 이 스마트 강대상 M 스튜디오 아이스트에 오면 학생이 있고 가상 교실 안에 들어가서 저걸 학생이 보잖아요. 여기 오면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그 교회에서 여러 명이 와서 막, 야,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뭐 하고 어떻게 이런 거할 필요 없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바꾸면서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강대상이 될수 있다. 강대상에 이거만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방송인들이 안 해도. 왜냐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지교회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들이 뭐 네다섯 분이 같이 우리가 합동 예배를 하자. 한 곳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여기 목사님 걸다 틀어줘요. 다음번엔 이 목사님이 하세요. 이번에는 A 목사님이 하십니다. 성도들은 성전에 스크린에 다른 교회가 같이 나와요. 이렇게. 저기 이제 한 명씩 나온 게 아니라 핸드폰이 거기 앉아 있는 계신 분을 키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물 누가 하는데 그분만 키워주면 되잖아요. 이게 스마트 교회의 새로운 그 오프라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교회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공간의 개념. 이 모여야 되는 건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안 모이면 안 돼. 예수님 때도 다 모였어요. 이렇게. 이 모임에서 그 강의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는 10%. 모임을 통해서 교제가 되고 허그가 되고 하여튼 그 소사이어티가 있어야 돼. 그 공동체의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면
지금 이그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목사님 지금 저가 나가는 거죠. 목사님이 나가고 여기가 오신 거죠. 이렇게 보인 거고 여기가 성도들이에요. 이 미디어가 4G 플랫폼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두가 참여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디아 연대기에 보면은 벽장에 들어가면 딴 세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로 오시면 스마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린다고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뜻이. 보철 공간에서 강의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 파워포인트예요, 여기가. 파워포인트인데 다음 장을 누르면 다음 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노트북으로 하는 성전이죠, 여기. 노트북만 놓으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들는 거. 이걸 회의실에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장면, 이게 다 우리 그 TV조선 이런 데 쓰는 장비입니다. 방송. 예. 이렇게 그 움직이는 스튜디오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회의실도 이렇게 저방처럼 하고, 모든 교실, 회의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한 거고. 여기에 보면은, 이 글씨가 이제 여기 교실을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교회를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앞에서 성도를 보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 화면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얼굴도 뭐다 여기 있는데 그럼 목사님이 거기 화면에 나와서 때로는 더 실제 목사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오잖아요. 화면에 목사님 앞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는 거기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고 있다가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하거나 이제 성경 구절할 때 잠깐 찬송가가 나갈 때 이거 여기서 다 주요한데 파워포인트가 되니까. 그런데 만약 이렇게 목사님이 뒤에서 갑자기 저 성도님 맨 뒤에서 쭉 단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왜 복면가왕하듯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 같이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보는 장면과 목사님이 보는 게 똑같은 거예요. 성도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보는 거를 장면을 바꿔가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를 플립트, 거꾸로 목회. 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선은 이 앞에 스크린에 목사님은 없는 거니까 앞에 공간이 넓잖아요. 거길 다 그냥 스크린으로 하자. 그리고 가운데는 목사님 설교. 좌우에는 여러 교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머 카운트를 네 개를 해서 조그만 노트 네 개를 해서 그룹을 나눠서 그다 붙여주면 되잖아요. 여러 스크린. 그렇게 만들고 이것이 똑같이 A 교회에도 B 교회에도 C 교회에도 D 교회에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든지 설교를 해도 돼요. 어느 목사님이 해도. 이거는 그 스마트 처치 안에는 성도들도 어디 있어도 되고 목사님도 어디 있어도 되는데. 보는 사람 똑같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 지금 목사님들 여기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 현장을. 그런데 여기 있는 요 글씨는 여기 나오는 여기 쓴 건데 실감 원격 강의 기술로 비대면 수업이 교실 대면 수업보다 더 나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못하니까 수업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더 낫다면. 지금까지 있던 교실 가서 했던 많은 강의의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잖아요. 많은 교회 와서 조시는 분 없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가는데 이 자막이라는 거는 제가 이걸 클릭을 딱 하면 이 자막 라인에 이 파워포인트 밑에 노트가 나가는 거예요. 이 자막. 왜냐면 자막은 모든 사람이 애프터 타이핑해요. 편집해서. 그런데 한번 설교하시면 30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말씀을 하다 보면 길어지는 거예요. 30분이면 잘라서 편집을 하지 않는 한, 그걸 그냥 방송하는 상황에서는 자막이 갈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시는 거 바로바로 준비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파워포인트 말씀하실 때그 슬라이드마다 노트를 써주는 거예요. 그걸 읽어도 되고. 중요한 걸 넣어주면, 여기서 알아서, 제가 여기서 파워포인트 장면을 한번 바꿔볼게요. 다음 장. 하면 바뀌면서 이 내용이 여기 코로나 사태 이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글씨가. 그러니까 전체 방송에서든 우리 자막기가 우리나라는 자막을 좋아하잖아요. 자막기 다 있잖아요. 이게 비싸잖아요. 자막기가 있는 순간 누가 쳐넣어요?
언제 쳐놔요? 지금 말씀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몇 개 몇 개 못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 나가고 뭐 목사님 뭐 이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걸 이제 개발해서 특허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동 자막 기능하자. 네? 그럼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은 지금 저게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는 사람 심심할 수 저 이렇게 살살 움직이는 저 시간을 줘서 천천히 들어가거나 한 뭐 한 12초 안에 좀 천천히 가고 또 여기서 한 20초 천천히 있다 또 바뀌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 100만 불짜리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것만 이렇게 탁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아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 학습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쪽 화면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바꿔주면 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것이 커지는 거예요. 이쪽 화면이 이쪽 화면만 더블 클릭하면 작아지고 그것도 자동으로 되고 이렇게 이 안에 장면을 다양하게 저는 지금 이런 데서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설명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꾸 제가 이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방향을 바꾸자. 여기서 이 액타를 수평 뒤집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여기서 수평 뒤집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쪽을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게 나옵니까? 이렇게. 근데 그런 걸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 앵글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면은. 돼서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 이제 마지막이 여기다가 뭐 이제 그 배경 음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음악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오셔서 제가 이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해보기엔 세상에 태어난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새로운 엔지니어들 탤런트를 다 줬잖아요. 목사님이 하실 일 또 제가 할 일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그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진 복음화 교회가 좀 살아나고 지금 제가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 학교도 만났는데 두 군데가 코로나 이전에 아주 운명적인 얘기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대학교 교수님들이 대학은 앞으로 문 닫는다. 대학교 교수님이 대학은 앞으로 없어진다 이 얘기를 하세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앞으로 교회는 문 닫는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사탄 세계가 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정의를 천지창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은 야 이제 그 매스프린트 하는 그 금속 활자 가 나와서 종교개혁이 됐잖아요. 아 이거 읽어보니까 뭐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네.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불경 읽어보세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 예수님 말씀은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제가 사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될 때도 있고 작게 될 때도 있는데 뭐 마음이 온유한 자는 천국이 자기 것이며 아, 이 영업할 때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영업이 안 돼요. 아, 그걸 알았으면은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자기 것이며 아니, 마음이 가난한데 더 바랄 게 없는데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야, 이거 두 가지를 내가 몰랐구나. 우선 온유해야 영업이 된다. 늘 고객을 위하고 그 성경에 그냥 이 공생노정을 가시기 면서 첫 번째 천국에 가까웠냐 한 말씀 중에 첫 번째 일성이 그거잖아요. 천국을. 근데 마음을 가난히 가져라. 야, 너 지금 IPO 나가고 뭐 수천억 하고 이게 막 마음이 안 가난한데 넌 영원히 지옥이야. 네? 어느 미국의 암 수술하는 유명한 텍사스의 의사가 오더니 한국의 사업가들이 와서 거기는 한번 수술하면 몇 억씩 드는데요. 보험이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이 뭐 그런 분들만 오는데 그분들 보면 편한 사람이 없더래요.
자기가 더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꼭 살아야 되는 뭐 의사님 나는 꼭 살아야 됩니다. 왜? 나는 지금 직원들이 만 명이 있고 15,000명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 그 아픈 데 와서도 막 그냥 일하고 뭐 하고 뭐 도저히 지옥 생활이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유튜브에 그걸 한번 보고 너무 감동 있게 봤는데 아 마음이 안 가난하시구나. 요즘에는 영업 걱정을 안 해요. 팔리든 안 팔리든 마음을 가난히 가시니까 항상 행복해요. 아 그 예수님 말씀이 진짜 명언이에요 그게. 예? 그 사업 지금 30년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 온유하지가 않아. 강해. 나는 1등만 했고 막 난 천재고 막 이런 생각도 하잖아 다. 그럼 온 사람들 표정이 다 어두워져요. 아 저 친구 해보라 그래. 이렇게 가요. 근데 겸손하고 이런 우리 그 대리점 파트너 이 대표님 같이 겸손하고 이런 분들은 이 주변이 이렇게 아니 목사님도 이 대표님 오라고 하니까 오셨잖아요. 감히 지금 얼마나 대단한 예? 이겁니까? 내가 오면 오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제 그 교회가 그런 말씀들을 잘 살려서 행복해지면 다 오잖아요.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야 되는 거는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집단이에요. 교회는. 왜냐하면 뭐 미국에 한번 유학 가보세요. 거기 아무 이유 없이 도와주는 건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불교도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그냥 누구 온다는 무조건 가요. 뭐 안 나오든 나오든 그게 몸에 뱄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다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해요. 학생 때는 더 순수합니다. 이런 사회보다. 미국에 간 미국 교회가 잘 되는 거는 그 외로운 나라에서 그래도 서로 도와주려는 집단은 우리 한국인 특성상 잘 안 도와줘요. 근데 거기는 희생하려는 자세가 돼 있어요. 그게 욕심으로 너를 꼭 전도하겠다. 전도해서 뭘 나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공동체가 있네.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이제 그런 그 힘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건데 잘 살수록 더 그래. 미국도 그렇고 다 잘 살면서 교회가 생활화되잖아요. 교회가 없어진 게 생활화된 거죠.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처럼 막 10만 모으고 5만 모으고는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시대가 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시대에는. 그거를 제3차 종교개혁처럼 그 크리스찬의 철학은 행복하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잘 살고 재밌게. 근데 거기에 너 잘 생각해. 거기 하나님 계셔. 그거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아유 이렇게 지금 세상에 말해 비가 내리고 뭐 아름다운 스마트폰이 나오고 제가 아이스를 만들었지만 태초에 몰랐겠습니까 이게. 뭐 포드 자동차가 나와서 포필로 달리는 네발 자동차가 나왔겠어요. 포드 없었으면 한 발로 다녔겠습니까? 다 정해진 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너무 엄청난 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돼 있는데 이걸 다 줘놓았더니 예? 가인 아벨 때처럼 이게 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청동기 철기 시대가 되면서 잉여 재산이 나왔대요. 그때부터 부족 국가가 나오고 싸움이 시작됐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인가 3장에 잘은 모르지만 1장에 보면은 가인은 목축을 했나요? 농사를 했나요? 아벨이 목축을 하고 단어가 나왔잖아요. 농사, 목축. 이거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철기, 청동기가 되고 가인의 뭐 첫 번째 아들은 뭘 하고 두 번째는 청동을 하고 누구는 철기를 잘 다루고 다 철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로 와가지고 우리 과학적 시간으로 보면 성경의 시간하고 다르지만 과학적 시간으로 보면은 그때 사유재산에 싸움이 나가지고 죽이고 하는 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싸움 얘기를. 그러니까 이걸 공짜로 주셔가지고 내 하나님한테 좀 불평하고 싶은 건 왜 공짜로 줘가지고 싸움이 나게 했냐. 잘하면 평가해서 이건 너 가져. 잘하면 또 이거. 이랬으면 전쟁이 안 돼. 다 줘버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주관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역사학자들이 지금 그 뭐야 저 생육하는 제가 그 비디오도 가끔 찍는데 지구촌 6,400km 반경의 지구에는 100억이 대충 맞을 거로 봐요. 이 인류학자들이 100억 인구가. 근데 예수님 때 인구가 몇이었냐면 2.2억이었어요. 지구 전체 사람의 인구가 뭐 장티푸스 걸려 죽어 뭐 하죠. 이게 호모사피엔스 계속 그 강력한 유전인자로 살아남은 거죠. 그러다 1800년대 들었을 때 산업혁명 대구를 때 10억이었어요. 지구 전체가.
그리고 1900년대 들어올 때 20억이었어요. 100년 동안 10억 늘었어요. 2000년 동안 10억 땡기. 6000년,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 저 아담 때부터 6000년 됐을 때 10억이었어요. 이 지구촌이. 그리고 100년 동안, 1800에 1900년 동안, 20억, 10억이 늘어난, 두배 늘어난 거죠. 20억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1900년도부터 지금 77억이 된 겁니다. 지금 1년에 1억씩 늘어납니다. 1년에 죽는 사람이 5천만 명이에요. 태어나는 사람이 1억 4천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1월 9일 날첫 우한에서 사망자가 나타난 이후 지금까지 55만 명 죽었어요. 1년에 5천만 명이 죽는데 55만 명 죽는 이벤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세상이 막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랑의 매로 봅니다. 뭐 돌아가신 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고 난 내가 또 걸리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기서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서 약간의 포상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네 십자가야. 너 고생했어. 대신 내가 조금 더 너네는 세상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관광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 처치를 만들기 위해서 다림을 좀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만큼 하여튼 그래서 한 거니까 뭐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하실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우리 800억 8천억인가가 태어났다 죽었습니다. 우리 제가 한게 아니라 오도메타라는 그 통계학 수학자 대충 해서 한 거에 보면 그렇게 죽었는데 지옥을 엄청나게 크게 하지 않나 다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천당 지옥 모델도 하나님이 이놈들 니네 겁좀 줘야지 이렇게 한 거라고 위로를 해요. 근데 아니 천당이 네 거라고 얘기했으면 천당이 정의돼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당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천당도 이렇게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있다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도 크리스천이야. 뭐 매일 저 사람 마약 먹었나? 왜 이렇게 매일 기분이 좋고 사람들 만나면 다 잘하고 그래?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폭발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놀고 싶으니까. 근데 교회 가는 사람들이 너 사악해요. 너는 지옥 같았어. 너안 믿으니까 말이야. 너 예수님 얘기했어. 나를 통하지 않으면 응? 못 가, 임마. 너는 이제 가. 가족들한테도 안 믿으면 아빠 죄송하지만 가. 근데 성경에는 네가 교회를 다니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는데 자기 구원받은 가족도 가야 되죠. 이게 좀 그런 해석들이 많지만 어찌됐든 지금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는 이제부터 제가 보기에는 된다. 학교도 이제부터 새로 엄청난 지식이 많잖아요. 그걸 뭐몇개 과목을 할수 없잖아요. 그게 다 누구 얘기입니까? 저는 이 성경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다. 좀 다양하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심판하는 하나님, 막 화내는 하나님, 뭐 침노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 호킹 교수 같은 사람이 맞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심판하는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 그 공식에 있는 걸 과학자가 볼때 이거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작은 분이 아닌데.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지금 이 우주의 얘기가. 지금 팽창하고 있고, 뭐, 거기 지금 유튜브에 있는 그 물리학자들 얘기해 보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생각 들 정도 얘기들 하고 있어요. 뭐, 뉴욕대학의 유명한 그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면 저렇게 돼요. 저쪽에 오고. 아, 오죽하면 스티브 호킹 교수가 미래에서 온 사람들 솔직히 나한테 나와라. 우리 파티하자.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 기자회견까지 하고 자기 집에 파티했어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자기는 너무나 확실하니까 왔어야 되니까 과거에서 못 왔다 치자 미래에서 와야 되지 않냐 우리는 못 간다 치더라도 그런 퍼포먼스를 실제로 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여기 있고 하나님 옆에 있고 저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냥 있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이 이게 안 보이고 생각이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마음속에 내가 딴짓하려면 야 그거 안 되는데 너 다이어트 좀 해라 다 떠오르잖아요 그게 그거 왜 떠오르겠어요 네? 엊그저께는 스티브 잡스가 저 MIT인가 어디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물어 당신은 지금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확 있어, 20초간. 확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할때그 메시지가 어디서 왔을까? 가만히 20초간 회수해서 답을 못한 거. 사람들 스티브 잡스가 생각을 했다 그러지만. 예수님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에서 너 잡혀가서 그런데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 성령이 너에게 할 얘기를 전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도 거기 딱 갔을 때 갑자기 무섭게 대답할지 몰라. 가만히 있어요. 심각하게. 그게 나는 일종의 그런 다른 세상, 우리가 얘기하는 영계든 하나님의 세계든 우리 생각은 아주 편협하잖아요. 뭔가 더 과학적이잖아요. 8차원, 9차원. 뭐 과학자는 그렇게 9차원이래요. 이 스트링 테어리를 얘기하는 9차원에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봐도 또 하나님이 뭔지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생각하고 다를 테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을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난 생각해요. 오늘 제가 하는 내용들도 어쩌면 뭐 이게 예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목사님들 눈을 보면서 저한테 오는 얘기와 아이스트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에 이유를 풀으려고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왜 이런 생각이 나왔고 이거 잘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써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해놓은 입김, 흙으로 만든 우리 몸이 이거 밥 먹으면 오늘 점심 먹으면 여기 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또 2년 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2년 안에 남는 게몇 프로 안 돼요. 뼈까지도 머리 다 자르고 불치고 여기 세포까지 싹다 교환되잖아요. 피는 뭐한 달이면 물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김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입김. 그냥 6천 년 전에 성경을 썼으니 그 말을 함축적으로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너네들이 생명, 라이프라고 영원 라이프라고 해석이 돼 있다. 그 라이프가 사람이잖아요. 그 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신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이제 친구니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라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 우리도 하나님한테서 온 입김으로 된 하느님의 진짜 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가 고양이가 자기 주인한테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다른 동물 간의 관계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게 하소서 할때그 아버지로 기도하라, 니네들. 니네 아버지야. 그러면 조금 확대해서 그러면 나도 진짜 하나님 아들 맞나?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고 정말 그러기 때문에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뭐 기술들. 네가 다 하고 알아서 하고 잘 써라 세상 사람들 위해서 안 쓰면 벌 받는 안 쓰면 인상이 막 표독해지고 약해지고 막 회장들 막 감옥 갈 때마다 하고 막 마스크 쓰고 막 우리가 보면 지옥이잖아요. 정치인들 표정 중에 행복해 보이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 막 그냥 그 권력을 잡아가지고 막 어휴 우리 집에 왔는데 정치인인데 행복한 걸내못 봤어. 공짜가 다 보이니까 자기가 저 대통령만이 내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봐야. 엊그저께 카이스트 이제 총장님 만나러 가서 총장님도 나는 이제 1980년도에 거기 나왔으니까 오래됐잖아요. 박사 85년도에 받았으니까 거기 총장이 굉장히 많은 분을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제가 있을 때 총장부터 지금까지 초대부터 다 아는 분들. 거기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랑 이렇게 지내던 분 돌아가셨어요. 야, 총장님 돼서 돌아가시나 거기 사진이 붙어 있으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저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느냐? 네? 내가 거기 보면 그리워야 되잖아. 아, 총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 말이 나와야 되잖아. 아, 저번 옛날에 저런 일이 있고 저렇게 하고 가셨는데 저기 그 마음이 안 와닿네. 다는 아니지만 응? 어쨌든 이제 짧은 삶의 궤적 동안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미션은 이렇게 좋은 세상에 너무 아름답잖아요. 색깔만 바꾸면 아름다운 세상에 사랑하시는 분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분이 우리들 위해서 안타깝게 바라고 계시다. 가인을 쫓아내면서도 못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죄인한테도. 예? 우리 같으면 저놈 새끼 당장 해야 되는데 걔 죽이면 이제 인류가 끝나니까 어떻게 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그 얘기야 제가 모르는 얘기지만은 어찌됐든 크리스찬들이든 뭐 불교든 누구든 간에 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학생이 공부 잘하면 와 이제 된거 아니에요. 선생님의 목표는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학생이 공부 잘하면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됐다. 너 사회에 나 좋은 일. 다음 선수 와. 자기 그거 하는 거죠. 목사님은 뭘 하시는 거겠어요? 성도들이 기쁘게 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와서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가 미션이지 내가 목사로 잘했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걱정했겠어요? 나를 지금 교황청 같은 데 앉히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저도 이 아이스를 만들어서 잘 사용하면 나를 좋아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 이 대표님은 저 3년간 다니면서 돈 하나도 못 벌어 오시는 거예요. 저분 매일 괴롭히게 전화 오면 아주 격렬이라 아이고 또 이거 이제 목사님 저또 해서 돈 한다는 얘기만 들을 텐데 또 오늘 또 오시면 아 우리 목사님 공짜를 하시는 분을 데려가야 됩니다. 네? 돈이 없으니 프리 버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공짜로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 여기서 마치고 오늘 그뭐한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라마나의 성교회 목회 사관학교 사관장이고요.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작은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세워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깨뜨려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정말 새로운 교회의 그 모형을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회장님께서 해놓으신 이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너무 뭐랄까 창의적이면서도 굉장히 큰이 시대에 새로운 효과를 많이 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우리 김영대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목회를 하고 이런 사역을 하지만 이런 과학 분야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면해야 될지 새로운 시대와의 대면이 결국은 시대의 변화인데 새로운 시대의 대면을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고 분명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면서 변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상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회인데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 대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갇히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했던 때도 있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이렇게 문을 찾다가 우리 이수부 대표님과 우리 김영대 대표님을 이렇게 소개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 수고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저희가 다리 역할이 돼서 이런 소중한 기술과 이런 새로운 다리들이 세상과 연결돼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준비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주님이 이 시대에 정말 김흥대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준비를 다 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좀 좋은 신선한 도전의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도 많이 했고 그런데 예수님 발견한 건 이제 최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4년 정도 전에는 이 연필을 이렇게 안 깎았습니다. 이 보면 연필이 많잖아요. 이게 책돌이 여기는 뭐 저런 거 언제든지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걸 많이 그린 거는 이걸 그리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옛날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과학 공부할 때 항상 연필을 깎는 버릇이 길게. 하얀 종이에 그릴 때 생각이 많이 오는데 그때 다림 로고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다림 로고가 이제 이제 어디 있을지 모르겠나. 어쨌든 이제 그 마음 한가운데 나무가 그려져 있고 네 개 열매가 있습니다. 다른 로고에 보면 그 삼성 빌리지라고 하잖아요. 마음 허트 가운데 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 돈, 명예, 권력, 섹스라는 그 항상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나는 우리 회사에 로고를 하자. 여기 온 사람들은 사업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다림이나 공동체에서 그런 거 이겨가면서 해보자. 그리고 그 가운데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나무와 이걸 하는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주관하다고 한 창세기 아주 1장. 1장은 함축적인 거잖아요. 전 역사를. 창세기 1장 31절에 여섯째 날이더라 끝나요. 그 2장에 들어가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7일이 되니 안식하시냐. 6일에 대한 얘기가 사실 묘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걸 이제 하루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일반적인 일들 때는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리고 7일이 된 다음에 2장 4절에 가면 그런데 사람들 만들 때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담 이브 만들 때 돌아가요. 이게 다섯 번째 날이라고 돼 있어요. 1장에 거기 가서 이제 아담도 만들고 갈비뼈로 이브도 만들고 하면서 1장으로 보면 그 타임라인이 뒤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그 아인슈타인 있기 전에 생각을 볼 때는 7일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안식했으니까 8일 9일로 넘어가면 생각해요. 근데 그 분명히 4절에 뒤로 가셨어요. 그 얘기가 길게 나와요. 하나님 시간은 1장이고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 2장 3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담 이브 시대부터. 그러니까 타임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한 게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런 얘기였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다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을 다 만드시고 다 이루셨다 했으니까 다 만드시고 뭐 아이스튜디오 기술이든 뭐 4G든 앞으로든 우주든 뭐 어마어마한 과학의 얘기는 탄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다 이뤘으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뭐 야 이거 4G 내가 만들었어 5G 만들었어 막 우리 하잖아요. 뭐 본성의 세상을 주관하다 하는 공식이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걸 내가 만드는 거냐 누가 만드는 거냐를 얘기할 때 하나도 주장할게 누가 만들게 할까를 하나님이 초이스할 뿐이죠. 너 거기서 그거 좀 하면 너 좀 장사 좀 될까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했을 거 있잖아요. 아니 우리 태어날 때 뭐 내가 계획해서 나온 거 아니라고 보면 이 피직스를 놓고 보면 거기에 원인 결과 행위 안에 그 원천적인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하는 건 누가 하실까?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있을까? 뭐 이거 다 우리는 뭐 옛날 뉴턴 시대에는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F=ma라는 거는 힘이 있고 가속도가 나와요. 힘을 주면 속도가 생겨요. 그 연력학 제2법칙이란 뜻은 뭐냐면 지금을 알면 다음을 안다는 가정하에 모든 걸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면 그전, 그전 알면 그전 이렇게 나가니까 앞으로를 풀 수 있고 슈퍼컴으로 우리는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틀리잖아요. 그렇게 다른 팩터가 있는 거예요. 이 퀀텀이 나오면서 그게 안 된다는 아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나가면서 우리는 자꾸 성경적으로 원인과 결과 행위를 너무 풀려고 노력해요. 우리 머리로 풀 수 없는 슈퍼컴도 안 되는 세상에 피직스가 있어요. 그거를 정의하려고 해요. 천국, 구원, 정의하려고 해요. 저도 매일 그래요. 우리 누님들하고 우리 누님 맹신도들이 우리 집에 몇 명 있습니다. 큰 누님은 기독교, 새벽기도 막 나 이제 국선도를 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갔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님 아 교회 가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가는데 그게 뭡니까? 왜? 아니 청와대 오라 그러면 누님 그렇게 머리 그렇게 하고 막 옷 대충 입고 가서 이도 대충 안 닦고 가겠습니까? 거기 어딘데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가려면 목욕 제기하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 저 무속신앙도 정한수를 떠놓고 목욕 제기하고 가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놈은 새벽 기도는 다 어이구 지금 시간 늦었네 막 가서 아무나 입혀서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안 가는 게 낫지 가지 마세요. 그냥 이게 가서 기도하면 돈 나올 줄 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 하면은 저 사업이 또 하나님 화내지 않을까. 이 하나님을 전부 자기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크리스천들이 보통 욕심이 강하신 분이 많아요. 제 후배도 어디 교수하는데 무심하다 좀 무심하다 이렇게 해요. 어디 가면 난 크리스천이에요. 행동이 좋지가 않아, 아름답지가 않아. 그럼 누가 크리스천이 됐나? 내가 저 엊그저께도 CBS의 그 분들 몇 분 만나서 CTS, CBS 복음 전파 교회 방송이죠. 제발 거기 목사님 방송 좀 하지 마세요. 특히 조용히 목사님 같은 분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를 일반인이 보는 그게 종편입니다. CBS는 종편 방송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게 허락해 준 게 옛날에. 우리나라 종편하려면 막 수억 원 가서 하잖아요. 그거 해준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선교 활동을 하려면 CBS, CTS 하는 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CBS, CTS가 너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생활이 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매 행위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정말로 크리스찬의 그 목사님들이 저는 제가 이제 한 3년 그 예수님을 내 나름대로 영접을 한 거죠. 새로운 상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마음도 갖게 됐고 온유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깎기 시작했어요. 3년 전에. 그리고 제가 아주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주는 아니죠. 많이 더 행복해져요. 이게. 직원들하고도 그렇고 우리 이 대표님 아 옛날 같은 사람 혼나가지고 오지도 못하시고 아니 지금 돈 안 되면 안 사가시려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고맙고 정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목표가 거기지 이게 아니잖아요. 목표는 자기가 좋은 사람과 만나고 만나도 서로가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게 생겼을 때 만나면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이 긴장관계 아 이제 물건 팔러 와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되면 피곤하잖아. 가족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크리스찬의 생각 안에 정말 그런 성체 하나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을 때는 편하잖아요. 만나고 뭐 서로 도와주려고 만나고 세상이 이렇게 풍족한데 앞으로 30년 안에 100억이 된대요. 인류가 100억 생육하라 100억이 된다고 인류학자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세츄레이션 포인트라고 하죠.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과 로봇이 누가 더 똑똑해지느냐가 되는 게 앞으로 30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면 불평 안 하는 로봇이 생깁니다. 천사들이 그냥 쫙 다녀요. 야 농사 좀 줘봐. 고맙습니다. 로봇이 신나서 매일 하고 있어요. 기름만 주면 계속해. 예를 들면 거의 모든 데가 음식하는 거, 쓰레기 청소하는 거 모든 게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소중한 생명이 해야 될 일들에서 지금까지는 전부 생존을 위한 먹고 북한 가면 배불리 먹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불과 지금 100년, 200년 사이에 이 소위 행복의 그 타겟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 먹어서 뭐 이러잖아요. 다 뱃살 나올까 봐 다이어트 아니 제가 그 저번에 3년 전에 그 최순실 때 스포츠공단 돈 받았다 감옥에 잠깐 들어갔었어요. 거기 돈 받는데 다 들어갔었어요. 가서 성경만 읽는 시간이 그래서 많이 변했죠. 했는데 그때 아 이놈 저 의왕에 있는 그 감옥소에 가보니까 아, 음식이 좋아요. 방이 따뜻하고 이거 완전 호텔이에요. 나한테 옛날에 다른 사건 때문에 저 다른 데 고생도 해봤는데 어찌됐든 그 시험을 주신 거죠. 정말 억울한 게 많이 있죠.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억울하다고 얘기한 건 내 핑계고 하나님 볼 땐 자식은 너 거기 갔다 와 이거예요. 아, 예수님도 십자가에 갔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가보니까 걔들도 지금은 아 꽁치 더 먹으실 분 얘기하세요. 남는 거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지금 안 먹어요. 풍족해지면요 그거 욕심이 없어져요. 그런데 집 계속 짓잖아요 지금. 아파트 인테리어 계속 하고 있고 어떻게 되겠어요? 의식주가 만약에 아 나 조그만 집에서 좀 편안하게 예? 도쿄인이라고 있잖아요. 일본에 가면 도쿄 호텔 도쿄인에 있다 한국에 저 뭐 장급에 가보면요 하, 뭐 우리는 뭐 목욕조도 뭐 아름답고 하잖아요. 도쿄인 한두 번 가면 그 거기를 가게 돼요. 불편한 게 없어요. 깔끔하고 정리되고 조그만 방이지만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사회가 자꾸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돈 벌고 부자 되려는 철학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미 많은 사람이 거기서 이탈하잖아요. 나는 무소유 집도 난 작게 이렇게 가잖아요. 행복하니까 앞으로 사회보장이 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고울이 될 것이냐. 그거 행복이잖아요. 뭐 그건 누가나 삼척 동자도 동이라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행복하려면 사람이 없이는 절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나야 행복하고 같이 있어야 행복하고 가족이 있어야 행복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로. 근데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대표님은 나 만나러 오잖아요. 자 부산에서 돈 무지 쓰고 오신 거잖아요. 시간하고
미안한데 하여튼 오셨는데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그 만남의 시간을 교회는 공동체에서 약간 강제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중심 모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목사님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예수님을 믿고 봉사하는 거의 목표는 그분들이 행복하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면 거기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노래도 좀 부르고 고백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자기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신과의 대화를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불교는 그 대화가 약하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냥 아버지로 생각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도 뭐 다 부처들로 보듯이 하나님처럼 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면 행동해보면 저는 그걸 많이 변했어요. 성경으로 사람 만나도 이렇게 뭐 욕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따지고 이런 게 없어요. 수 없는 데 있으면 있는데 가족도 그렇게 되고 뭐 주변도 그렇고 한데 좋은 분들하고 더 많은 관계가 돼요. 그리고 열심히 돼야 되잖아요. 나한테 준 탤런트는 이거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게 세상을 주관하라 타락을 떠나서 세상을 주관한 역사가 가고 있고 원죄 타락 구원에 대한 공식은 성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거예요. 그 전에 없어요. 무슬림에도 없고 유대교에도 없어요. 원죄는 네? 이 오리지널 씬이라는 거는 그 성경에 한 명의 죄인으로부터 비롯하여 이 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담이 우로부터 이렇게 됐다고 해석한 것 뿐이고 제 개인적인 거죠. 저는 신학적인 게 아니니까 제가 이해하는 건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스컨티뉴티 타락했고 천국은 세상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을 이루는 거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게 조건 들어가요. 기독교에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걸로 행동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간다라는 것에 해석을 일부 넣어놓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계속 질문이 우리 50년 60년 살 우리 70살이 넘은 우리 거의 70 요번에 칠순하셨는데 우리 큰 누님 진짜 세상에 최고로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볼 때 그분 이상 믿을 사람은 아마 몇 명 없을 거예요. 에브리데이 신 저 목사님이 막 매일 같이 살아요. 순수하세요. 그런데 나한테 질문이 뭐냐? 나는 이제 뭐 교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처럼 막 살고 있으니까 형대야 천국이 있냐? 아니 60년 70년을 믿은 분이 천국이 있냐? 죽음은 심판받고 가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 누님은 천국 못 갑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은 있는데 못 가요. 왜 못 가요? 아, 질문하니까 못 가죠. 아니 믿었는데 믿음의 정의에는 구원과 천국을 믿게 돼 있잖아. 너는 십자가로 고난을 받으셔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넌 영생을 얻고 구원 받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거 안 믿었잖아 지금. 왜 천국 못 가지? 아 그럼 천국은 그냥 있는 거냐? 아 있죠. 아 예수님이 천국을 묻는 그 질문에 천국은 네 마음 안에도 밖에도 있네 다 얘기했어요. 누님은 지금 계속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갔잖아요 아직. 마음속에 있다는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셔야 됩니다. 누님은 10억이 들어오면은 또 20억을 기다리고 20억에 30억을 내면 어떻게 천국이 나옵니까? 그거를 우선 정리하시고 누님이 보고 싶은 사람 몇 명 있는가 한번 저한테 써보세요. 우리 아들놈 보고 싶은데 이 시기가 자꾸 안 와. 뭐 저 딸놈이 얘도 뭐 전화하면 자꾸 도망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반성하시고 빨리 크리스천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 안 되면 그냥 비참한 죽음으로 가십니다 이제. 죽음과 삶은 과학에서 이미 같은 공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음은 저 세상이지만 여기에요. 그냥 이 과학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존재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머트리얼들이 다른 거로 바뀌고 뭐 원자 분자로 있는 거지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든 건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생명이 없어졌겠어요? 기억력이 없는 거지. 우리 어릴 때 생각 하나도 안 난 것 뿐이지 어릴 때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니네 머리에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복잡하니까 좀 잊어버리게 하실 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어도 돌아가신 부모님도 모두 다 우주는 이미 태초부터 있던 거고 거기에 잠시 일로 나왔다 절로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물리학계에서 가정하는 해석이에요. 미래에서 올 수 있고 갈 수 있고 지금 노벨상을 받는 모든 사람은 타임머신을 만드는 공식을 찾는 사람들 있다는 건 정의됐으니까 어떻게 만드느냐 연구하는 게 물리학계예요. 15년 전 20년 전에 타임머신 얘기하면 또라이였어요. 그런 물리학을 한 사람 조사 중 이거 이렇게 봤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을 얘기하고 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얘기들이지 과학자들이 또라이 세계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세상에 좀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 그 우선 목사님들 스스로가 기뻐지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항상 기쁘고 희망이 있고 밝아지고 삶에서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스스로 하신 거를 전파해 주셔야 되잖아요. 야, 이렇게 예수님들에게 이렇게 생활이 변하고 좋은데 희망이 있는데 그런 사회를 같이 만들어 더 아름다워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행복이 정의되면 세상 한순간 변한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실존을 느끼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든든하잖아요. 내가 못하면 뭐 주시겠지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믿음이 어려움은 해주겠지. 그런데 다 채찍이 잘못한 자신에게 오잖아요. 뱃살이 나면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고혈압 좀 안 생기게 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관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자식이 주관도 해주세요 이 얘기하면은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엄마 너 가서 빨리 밥 생식하고 뱃살 줄이고 운동해. 안 되면 끝이야. 그거는 우주의 법칙이니까 그거를 어찌됐든 이제 이것도 무수한 노력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더 나은 거 하려고 또 하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 과정을 가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을 하고 막 십자군 전쟁이 있고 막 엄청난 걸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4차 산업이 나오기까지 크리스찬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민주주의가 나왔겠어요? 이 민주주의라는 건 정말 민주주의적인 거예요. 그 얘기들. 국민이 국민에 의해서 가는 얘기가 나온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왕이 대단하고 매일 싸우고 죽이고만 했을 거 아니에요. 부족국의 시대처럼 중앙에 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이 또 유럽이 우리나라 왔는데 많이 크고 나니까 그 얘기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 뭐 사람을 죽이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것도 뭐 하라고도 안 하는데 변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는 사랑의 얘기가 많이 가겠는데 예수님 얘기는 신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많이 했으니까 초인한 게 알겠습니다. 갑자기